중심부 대전광역시는 언제나 오가는 이가 많은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죠. 활기찬 도시 대전광역시에 왔습니다. 대전에 와서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날까요? 먹방 전문 황의정과 함께 대전의 맛을 찾아 떠나시죠. 교통의 중심부에서 먹거리가 발달하는 건 당연지사. 오고 가는 발걸음과 함께 대전의 전통시장에는 골목길 따라 다양한 먹거리가 생겨났는데요. 낮에도 밤에도 황홀한 대전의 맛을 소개합니다. 대전의 낮을 책임질 전통시장은 11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중앙시장입니다.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전통시장인데요. 커다란 규모만큼이나 다양한 먹거리를 자랑합니다. 시장을 가는 꽈배기 빼. 네, 시장길을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시장 먹거리의 대표 주장 꽈배기와 도넛. 오, 크다. 대표 선수를 만나고 그냥 지나치는 건 예의가 아니죠. 이거 팔방. 아우, 한 입으로 도저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그때 골목 저쪽에서 요즘 날씨에 딱 맞는 주전부리를 발견했습니다. 드시면서 눈으로 음식을 또 찾으시네요. 네, 가던 발걸음도 돌리게 한다는 요 어묵인데요. 우와, 금방 튀겼다. 저거 봐. 우와, 맛있겠다. 즉석에서 바로 튀긴 어묵들을 보니 절로 손이 가더라고요. 종류도 다양하네요. 우와, 어머. 눈앞에서 만든 걸 바로 맛볼 수 있는 것도 시장 먹거리의 묘미입니다. 아, 보는 재미도 있고요. 네, 세월이 쌓인 시장 골목에는요, 먹과 맛이 가득 차 있는데요. 혹시 만나면 시장 가는 맛 진짜 맛있지 이거. 고랑고랑 피어나는 김이 대표하는 이곳은 대전 중앙시장의 터줏대가 40년 전통의 만두 가게입니다. 만두 맛있나요? 예, 맛있어요. 싸면서도 맛있는 거. 예, 싸면서도 맛있고 그냥 우리 뭐 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기 좋아요. 손수 만들었는 거 만들었던 게 엄청 맛있어요. 진짜 이거 다 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? 예, 잘해서요. 이 가게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반죽에 직접 만든 만두소를 채운 100% 수제 만두를 파는데요. 아유, 만두소도 가득 넣어주시네요. 맛이요, 벌써 먼 곳까지 소문났다고 합니다.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저기 중국,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 직접 써놓고 간 거야. 내가 부탁을 해서. 중국까지 소문이 났어요? 1인분에 2,000원. 아, 중국말로 시작? 중국말은 모르지 내가. 아무거나. 난 주먹만 한 왕만두 세 개가 단돈 주먹만 한진 않지. 사장님 얼굴만 한다. 아니 단돈 2,000원이면 뭐가 남아? 이 지금 가격이 십몇 년 전 가격이랑 똑같아. 우리는 안 올렸어요. 어머나. 다른 거 물가는 뭐 많이 오르고 했어도 저희들 안 올리고 어차피 시장은 10년째 그대로 메뉴판. 아버지로부터 대를 이어 만들어 온 이 만두는 단돈 2,000원에 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이들의 배를 깊이 채우고 있습니다. 정말 저렴하네요. 아, 지금 점심때라 배고플 때잖아. 네. 그리고 2,000원. 너무 저렴한 가격. 혹시 맛도 저렴한 건 아닐지 살짝 걱정됐는데요. 그럼 이제 식사. 우와, 고기 꽉 찼어, 꽉! 고기 꽉 찼어. 돼지고기와 각종 야채가 들어간 만두소는 모두 국산만 사용한답니다. 심심해. 외국에서 찾아오신 말 하네요. 아, 왜 어머니, 바빠요? 많이 먹고 가. 어? 어머니, 잘 가요! 응? 동만두. 와, 동지만두 진짜 칼칼하고 정말 매콤하니 맛있어.